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샤오디주는 지치아시 유흥업을 꽉 잡고는 또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걸 발전하여 회장님으로 되게 됩니다. 이 샤오디주는 사업가로 탈바꿈하여 그 전개 쪽의 사람들과 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옛날 초스가 그랬듯이 그 시절에는 뇌물을 먹이기만 하면 뭐나 잘 통할 때였죠. 샤오디주는 큰 돈을 들여서 이번에는 아예 택시 사업 자격을 200여개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택시 사업 자격이 있어야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택시 사업 자격 하나만 해도 보통 사람이 전 재산입니다. 그런 걸 200여개나 사들이고 거기에 또 폭스바겐 제타를 200여대를 사들여서 위롱 택시 4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샤오디주의 위롱 그룹의 유흥업과 자동차 방면을 빼고 또 하나의 큰 사업이 시작된 거였죠. 나중에 이 택시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냐면요. 그 인구 52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그 달아다니는 택시 중에 10대 중에 한 대는 샤오디주의 것이었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샤오디주의 목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지치아시 모든 택시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였답니다. 만약 그한테 몇 년이나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또 진짜로 그 목표 이뤄냈을 수도 있겠죠. 샤오디주의 그 발전 속도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있을 때 그의 형 따디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전에 따디주는 진황도시에 제일 큰 이발소 떡집을 차려놓고 이 궁녀 몇백 명을 거느리는 황제의 생활을 누렸잖아요. 따디주는 2, 3년이나 시간 동안 이 50만 위엔을 투자한 이발소 떡집에서 200만 위엔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야, 그 시절에는 뭐나 그냥 해도 이렇게 떼돈을 버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따디주의 이런 독특한 방식의 떡집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바닥에 경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같은 동업자끼리 뭐 경쟁은 괜찮은데 경찰들이 단속을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이색 떡집도 뭐 한두 집이면 뭐 그나마 봐주겠는데 이거 뭐 많아도 너무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자신들이 정치적 생명에 방해될 게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경찰들한테 돈을 아무리 찔러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따디주는 이렇게 진황도시의 이발소 떡집이라는 그 바람을 확 일고 놓고는 단물을 쪽쪽 다 빼먹고는 퇴출하게 됩니다. 이어 챙길 거 다 챙기고 여행을 즐기며 살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무에서 유로 바뀌는 그냥 아주 비상적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전 중국에는 큰 돈을 벌 기회가 그냥 차고 넘쳤죠. 한창 여행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따디주한테는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이 지발로 찾아오는 거였답니다. 그 시기에는 남쪽의 짱수 난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그 새로운 경제개발구로 선정됩니다. 그 벌과 논밭밖에 없었던 서울 강남이 삽시에 전 한국에서 제일 핫한 곳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였죠. 그러자 국내와 외국의 그 투자가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디주는 자신이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이 남하하여 짱수 난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 낯선 곳에 도착하고는 이 애들을 풀어서 그 바닥이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곳의 흑사회 바닥은 이 여러 개 파로 나뉘어지고 이 복잡한 건드리지는 못하고 사우나 가게를 하게 되었답니다. 따디주 이놈 이거 저번에 그 리정광 형님한테 단단히 혼나서 그냥 이제 함부로 흑사회 바닥에 나서지는 못하는 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놈 배짱은 또 좋은 게 가요. 그 전에 벌어놨던 200만 위엔을 이 낯선 땅에다가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규모가 엄청 큰 사우나가 그냥 쭉 채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뭐 사우나가 큰 데가 많은데 그 시절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특히 이런 갑자기 발전하는 곳은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흑사회 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상 그 아가씨나 부가 서비스는 못하고 그냥 정직한 사우나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따디주는 또 이렇게 한동안은 조용하게 그냥 사우나 장사나 하고 있었고 별다른 활약이 없으니 우리 다시 샤오디주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8년 흥룡강성에서는 대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번 대홍수는 흥룡강성이 많은 도시들을 침몰시켰었죠. 그러자
샤오디 주는 대량의 기부금에 이 기부 물자를 지원했고 자신이 회사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그 난민들 구원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의 그런 이야기는 맨날 TV에서 방송을 하였고 양심 있는 기업인이라는 호칭도 붙게 되었답니다. 네, 이런 건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흑사회 조폭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 기부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양심 있는 기업인으로 그 이미지를 확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영화 속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졌고 1999년에는 CGRC 정협위원으로 되게 됩니다. 이 정협위원이란 한국으로 놓고 보면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샤오디주는 부와 명예를 다 차지하고 있을 때 따디주의 사우나 쪽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따디주의 사우나는 1년도 안 돼서 본전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200만 위엔이나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본전을 다 뽑았으니 아주 잘 된 거였죠. 이어 타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 따디주는 집 생각이 났답니다. 이어 그는 부하한테 사우나를 맡기고 300만 위엔의 자금을 가지고 그 고향이 지치알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동생인 샤오디주는 이미 기업인에 또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했니? 따디주는 그냥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며 그냥 혀를 끌끌 찼답니다. 하지만 따디주는 그런 큰 욕심은 없으니 그냥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뭘 했냐면요. 바로 호텔이었답니다. 따디주는 이발소에 사우나에 이번에 또 호텔이네요? 하지만 그 호텔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호텔이었지만 사실 지하 도박장을 운영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답니다. 이놈은 동생이 인맥을 통해서 그 경찰 쪽을 잘 통과하고는 아예 지 도박장을 오픈하게 되었던 겁니다. 워낙에 도박에 환장한 따디주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면 지하 도박장의 운영도 그렇게 그냥 순탄대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따샤오디주가 그 지치아시 흑사회 바닥을 떠나자 그쪽에는 신흥 조직들이 일어서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얼헤이라고 부르는 조직 두목이 있었는데요. 이놈은 흑사회 바닥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싸움박질을 아무리 해도 그 이름이 확 날리지 못한 거였죠. 이럴 때 방법은 딱 하나죠. 그 따디주 같은 흑사회 원로지만 또 이미 그 바닥을 벗어난 이빨 빠진 호랑이를 잡으면 그냥 단번에 제대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디주야, 나를 원망 말라. 예전에 너도 그렇게 마황제를 꺾고 유명해진 게자야. 야들아, 도끼 꺼내라. 얼헤이는 부하 대여섯 명을 데리곤 당당하게 그 지하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파친코 게임기를 하였는데요. 뭐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죠. 한참 동안 게임을 하다가는 또 탕탕탕 하고 게임기를 내리깝니다. 야, 뭐야 이거? 어? 이거 자기 도박 아니야? 사장이 어디 있니? 빨리 한번 오라고 해라! 얼헤이는 아예 몽둥이로 게임기를 쾅쾅 하고 그냥 박살내 놓습니다. 이 게임장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오자 야, 니는 뭐야? 니네 사장 따디주 보고 잽싸게 달려오라고. 아이 뭐 오늘의 이 도박장을 아주 박살내 버리겠다. 얼헤이는 그 게임장 매니저의 귓방망이를 그냥 한 대 쫙 하고 날립니다. 그 소식은 재빨리 밖에 나가 있던 그 따디주의 귀에 들어왔고 그 따디주는 혼자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죠. 어이, 뭔 일이야? 어? 니 누구야? 따디주가 묻자 그 얼헤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얘기합니다. 어이, 따디주 이 늙은 한망구야. 네 지치하를 오래 뜯어만 나 이 얼헤이를 아직 모르지. 예전에 네가 맡고 있던 그 지치하 기차역은 지금 내 나와바디다. 어떻게 뭐 이쯤 하면 알겠니? 네 기계가 내 3만 위엔을 사기쳐서 먹어버렸다. 그러니 3만 위엔 빨리 내놔라. 에? 따디주는 어이가 없었겠죠. 야, 오늘의 파친코 게임기계 총 매출이 3만 위엔이 아이 되는데 뭐? 네가 3만 위엔을 줬다고? 야,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게야? 네, 그러자 얼해 조직이 대여섯 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시비 걸러 왔다. 어찌게? 네, 그러자 따디주는 핏이 웃습니다. 그 옛날에 이름을 날리기 위해 살판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겠죠. 오케이, 뭐 돈을 달라면서 줘야지.
니네 몇 명은 나를 따라오라.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네, 그것은 얼혜의 조직원들도 바라왔던 거겠죠. 따디주는 혼자서 그 얼혜의 조직원 다섯 명을 데리고는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어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얼혜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듭니다. 어이, 따디주야, 그만 가자. 여기 조용한 게 한파 붓기 딱 좋은 곳이구나. 이어 얼혜는 도끼를 거머쥐고 따디주한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따디주는 획 돌아서더니 손에 권총으로 얼혜의 복부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어? 뭐야? 권총 있었니? 그것도 다리도 아니고 배에다가 쏴? 나머지 4명의 조직원은 손에 식칼과 도끼를 잡고 있었지만 순간 그냥 당황해서 서로 멍해 있습니다. 또 나야! 어? 죽고 싶은 놈이 또 나야! 따디주는 또 다른 놈이 복부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어? 뭐야? 또 죽여? 이어 나머지 3명은 너무나도 놀라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이런 조그만 피레미 같은 놈들아, 이게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도끼를 갖고 설치니? 어? 빨리 이것들을 끌고 병원에 가라. 그리고 뭐 내키지 않으면 다음에 총을 갖고 오라. 근데 그때는 나도 봐주지 않고 니네 대가리에다 쏠 거다, 알았니? 네, 사실 따디주의 권총은 그 소구경 권총이다 보니 잘만 맞추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총을 맞은 얼혜와 다른 한 부하는 죽지는 않았답니다. 얼혜는 자신이 총을 맞은 사실을 그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났답니다. 이 흑사회 바닥에서의 룰대로라면 이 바닥의 일은 이 바닥에서 해결해야지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말도 안 됐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또 따디주를 이길 거는 갖지 못하니 그냥 그렇게 또 치료비도 못 받고 물러서게 된 거였죠. 사실 지하 도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고도 많답니다. 하지만 그번 사건은 흑사회 바닥에 쫙 퍼지며 그 따디주가 다시 치치아시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 도박장이 온정되게 되자 따디주는 난통에 있던 사우나를 처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왜냐면 그런 도박장의 수입에 비하면 그 합법적인 사우나는 수입이 너무나도 적었겠죠. 그 돈이면 여기 고향의 치치알시에서 또 큰 건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우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뭐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차피 사우나를 본전도 뽑았겠다. 그 가게를 할인해서 처리해도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따디주는 아닙니다. 지금껏 따디주의 사전에는 믿지는 장사라는 게 없습니다. 따디주는 난통에 있는 인맥을 겨우 통해서 그 난통 토지개발 국유기업을 뚫습니다. 이런 토지개발 국유기업은요, 나라에서 관리하고 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고 또 다시 팔아먹는 그런 국유기업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국유기업이니까 그쪽의 고층 간부들은 그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겠죠. 따디주는 그쪽 고층 간부한테 30만 위엔을 뇌물로 먹이고는 자신이 사우나를 아주 고가에 매입하게 만듭니다. 이놈아, 이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 머리 하나만은 정말로 비상했었죠. 따디주는 그번 딜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이 사건도 액수가 엄청 큰 사건이어서 나중에 그 고층 간부도 감옥살이를 면할 수는 없었답니다. 따디주는 사우나를 비싸게 처분한 뒤에 그 돈으로 자신이 호텔 곁에다가 또 사우나를 차리게 되었답니다. 에? 또 같은 사우나를 간다고요? 네, 하지만 또 같은 사우나지만 성질은 완전 달랐죠. 따디주가 만든 사우나는 이름이 화신위궁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궁전처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와 인테리어는 지치아시뿐만 아니라 전 흥룡강에서도 탑으로 말입니다. 그 사우나 궁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층과 3층은 보통 사람들이 소비 공간이고 4층과 5층은 VVIP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4층과 5층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글쎄 노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에? 노예 서비스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서비스였을까요? 한 기사에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VVIP 손님들은 한 번에 50만 위엔이 VVIP 카드를 구매해야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 4층에 올라가면 이 비키니만 입고 있는 아가씨들이 그냥 100여 명이 쫙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자세하게 보면 그 100여 명의 아가씨들은 목에 개사슬을 다 메고는 그냥 한 긴 기둥에 묶어뒀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면 100여 명의 아가씨들이 그 몸이 훤히 다 내보이는 비키니를 입고는 목에 개사슬을 메고 묶여져 있는데 그 빨리 초이스를 받겠다고 별 희한한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온 손님들은 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쭉 둘러보다가 이 아가씨들을 이것저것 뭐 만져보면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이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개사슬을 기둥에서 풀어서는 이 손에 잡고는 아가씨를 질질 끌어간답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 샤워를 다 해주고 뭐 철석철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 여러 명이 왔으면 각자 개사슬을 끌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다 함께 그냥 훌떠덕 벗고는 그 술자리에서 생쇼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가씨들은 쭉 그냥 그 개사슬에 묶인 채로 말입니다. 네, 더더욱 선정적인 장면도 있었지만 차마 더 이상은 입에 못 닿겠네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노예한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따디주 이놈이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유흥업이 발전에 그냥 톡톡히 기여한 놈이었죠. 그러면 따디주가 이렇게 대놓고 이상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경찰 측은 어땠을까요? 그냥 뭐 구경만 했을까요? 네, 사실 따디주는 그 동생 쇼디주를 내세워서 경찰 교통에 돈을 억수로 많이 찔러줬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날 따디주의 VVIP층에는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이 들어오자마자 어르신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야들아, 니네 어느 학교 다닐 때 나팔을 불었었니? 어? 이 나팔 알지? 나팔. 이렇게 뿡뿡 하는 거 말다. 그 내 아랫도리를 힘있게 빨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네, 이 아저씨는 그냥 딱 봐도 진상 중이 상진상이었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아가씨들은 그냥 다들 대꾸도 안 하니 이 아저씨는 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야, 50만 위에나 회원비를 받아 쳐먹고 이따위로 일하겠니? 네, 그러자 담당 매니저는 시끄러워서 그 아저씨한테 한 아가씨를 추천해 줍니다. 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또 싱글벙글해서 쇠사슬을 끌고는 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이 안에서는 짝짝 하고 귓바망이를 때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야, 나팔 잘 부는 애로 데려오랬더만 얘는 뭐 피리도 못 불겠던데? 지금 나랑 장난하니?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네, 그 기세 당당하게 깽판 치는 아저씨는 딱 봐도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들 이런 최고급 노예 서빙 클럽에 보통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었겠죠. 하여 매니저는 그 아저씨한테 50만 위엔이 회원비를 돌려주고는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일 때문에 이 따디주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누구이며 따디주는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